우리 와서 또 답한 거 아니겠어요? 네. 강제노역으로. 네, 강제노역으로. 스무 배소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야, 여기 보이니까 아까 다 보이더라고요. 저쪽에도 하나 있고. 있더라고요. 왜 알뜰해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데. 아. 네, 아래쪽에 있는데. 아, 알뜰이라는 게 여기 말이었어요. 네. 난 프랑스 말이었어. 루브르나 무슨 말이야? 알뜨르란 말이 있어요? 네네네. 어. 우뚜루 알뜨루. 우뚜루 알뜨루. 우뚜루. 아, 우뚜루 알뜨루. 위쪽, 아래쪽. 어허. 알뜨루. 여기 이제 작품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비행기가? 야, 이거 가미가제 나오네, 가미가제. 혹시 필로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그 1888년에 도쿄대학교 의학부에서 어머머머머. 화학물질로 우연히 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각성제, 잠을 때 좀 네. 피로회복제처럼 쓰였어요. 일본 발음은 히록봉이고 히록봉.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필로포누스. 그러니까 노동을 사랑하라. 왜 그랬겠어요? 필로폰 투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이텐이나 아니면은 여기는 가미가제도 다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또 피로회복제로 팔았네, 일본에서. 팔다가 이게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됩니까? 이제 뒤늦게 불법을 한 거죠. 야, 이 얘기는 진짜 몰랐네. 네. 나 그냥 뭐 애국심이라고 생각해. 단계가 있죠. 네. 이게 주머리인가 봐요. 많은 피해자들이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며 이렇게. 좀 당연히 화가 나니까 네, 당시의 전범들을 욕하는 네. 글귀가 좀 저도 비슷한 거 좀 잡았는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너무 마음이 감정적으로 화가 났잖아요. 그래. 방송에 와서 못 하고 있는 말 여기다 써주셨길래 네. 그대로 읽을게요. 일본 못생긴 놈 이런 먹어라고. 속이 다 시원해. 써 있길래 이거는 아이가 쓴 것 같은데 너무나 순수하게 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기는 그 40몇 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이. 그냥 더 막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나라가 부강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뭉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일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지는 수밖에 없죠. 네. 다시 뭉치자님이나 포옹이라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할까요? 날도 춥고 그러니까. 그러시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추웠어. 추웠죠? 우리 동네 와가지고. 펭귄들은 몸을 붙이고 허들링을 하며 추위를 견딥니다. 서로 체온을 나누며 거쳐내는 겁니다. 죄송한데 구호를 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 선을 넘는 녀석 만세로 하시죠. 만세. 만세 주십시오. 선을 넘는 녀석들 만세!